손님에게 아낌없이 듬뿍! 바로 이것이 김영화 달인의 장사 철학이랍니다. 하나하나 정성들여 만든 속재료가 순대에 든든히 채워진 듯 그대로 푹 삶아내면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시래기 순대가 탄생한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천하진미도 부럽지 않은 달인표 시래기 순대. 차 이거 군침 넘어갑니다. 부지런해, 뭐. 부지런해. 남 할 거 다 하면은 놀러도 한 번 못 가봤어 진짜. 해외도 한 번 못 가봤어. 남 잘 때 다 자고 남 놀러 댕길 때 다 놀러 댕기고 그러면 장사 못 해요. 안 된다고 금방 때려 부으면 안 되고. 하다 보면 눈물도 자꾸 보면 나오잖아. 순대 한 줄에 담긴 달인의 장사 철학이 진정한 대박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 손으로 쓴 듯 옛 느낌 물씬 나는 간판. 식료품점인가 싶기도 한데 잘 찾은 건 맞는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좁은 이곳을 가득 채운 사람들? 우리 아들도 데리고 왔는데 아들한테도 이런 맛이 세상에 있다. 라면에 이런 맛도 있다 하는 거 보여주려고. 쟁반 가득 넘치게 줄줄이 이어지는 주문들에 앉아서 기다리던 손님도 엉덩이 번쩍 들게 만드는 맛. 바로 요게 전주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그 라면인데요. 뜨거운 면발 후후 불어가며 여기저기서 후루룩 소리 이어지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라면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음식. 인스턴트 라면의 새로운 변신,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시길래 인기가 좋은 거예요? 라면 뭐 집에서 끓여잡수지 뭐대로 여기까지 오셨냐 그거는. 집에서 끓이면 제가 끓여도 먹다 맛이 없다고 오시는데 뭐 어쩌겠어요. 일단 라면 끓이는 법을 쭉 지켜보겠습니다. 커다란 양은 냄비에 자작하니 물을 넣어주고 이제 끓기 시작한 미지근한 물에 콩나물을 시작으로 화려한 재료가 들어가나 했는데 라면 봉지 탈탈 털어 스프까지 넣었는데도 물은 뜨뜻 미지근. 물이 다 끓지도 않았는데 면을 넣으세요? 네. 보통 끓여야지 이제 면이나 뭐 스프를 넣잖아요. 피디님 방법이고. 보통의 라면은 여기서 준비 끝인 반면 유동조 달인의 손은 지금부터 바빠집니다. 밀가루 반죽을 떼어 라면 냄비 속에 골고루 넣어주는데요. 이런 밑작업까지 끝나고 나니 이제야 팔팔 맛있게 끓는 모습. 수제비와 라면의 만남,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갑니다. 수제비 라면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남매가 있어요. 딸은 수제비를 좋아해요. 아들은 라면을 좋아하고 따로따로 끓이면 복잡하니까 라면에 이제 수제비를 넣고 끓이고 나서 애들한테 이제 줬는데 맛있게 먹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맛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끓여낸 수제비 라면 한 그릇. 제작진이 촬영하는 중에도 라면 주문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가만히 지켜보자니 항상 미지근한 물에 라면을 넣어 삶는 모습. 근데 보통 라면을 끓일 때는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지 않나요? 달인표 수제비 라면은 라면 넣고 수제비 한 덩어리 떼 넣을 때까지 물이 끓을 생각을 안 합니다. 수제비 라면이잖아요. 끓는 물에 두면은 라면을 먼저 두니까 수제비 떼어놓는 동안 라면이 부를 거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에 두면은 수제비 넣는 동안에 라면은 또 익잖아요. 동시에 이제 익잖아요.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서 수제비 라면이 되는 거죠. 절묘한 타이밍이 관건이라는 수제비 라면. 탱탱한 면발과 쫄깃한 수제비가 만나 환상의 맛을 자아낸다는데요. 이야, 정말 맛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손님들 모여드는 건 당연지사. 자체는 안 퍼지고 이틀이가 때려서 거의 다 먹을 때까지. 이런 인기 덕분에 하루에도 수백 그릇의 수제비 라면을 끓여낸다는 달인. 빠른 속도로 수제비를 떼어내는데요. 이야, 도사가 따로 없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뭐 넣으신 거예요? 유심히 관찰한 결과 중간중간 계속해서 한 국자씩 물을 넣어주는 달인. 중간중간에 물은 왜 그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쫀득쫀득하고 이제 좀 꼬들꼬들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번 붓고 또 이제 마지막에 또 한번 붓어서 펄펄 끓는 라면하고 이제 미지근한 물하고 온도 차이가 크니까 찬물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왼쪽 냄비는 달인의 방식대로,
오른쪽 냄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라면을 끓여본 제작.